자, 좀 마스크 쓰고 있다고 계속 습기가 필요가 밤이 깨끗하면 잠시 벗을랍니다. 20기 장원영입니까? 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납시의회 회장 김영배입니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 장원영회의 나주시 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를 위해 그 평화를 향해 새롭게 달려가실 제20기 최종석 협의회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조국의 평화를 보존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데 오매분망 매진하신 제19기 이길선 협의회장님과 19기 위원 여러분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기 시장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나주시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협의회 회원 여러분, 남과 북은 한반도 한 뿌리 한 줄기에서 나왔지만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역사의 고통을 갈등과 반목, 대결과 투쟁, 분열과 단절이라는 가슴 아픈 단어들로만 공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잊지 못하고 칼을 들고 총을 겨누며 한낱없는 감시망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어제의 아픔은 오늘까지 이어졌지만 우리는 한민족 한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제안된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새로운 질서를 이번에 주범하는 우리 제2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나주시 협의회에서 그 중심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도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9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오늘 새롭게 출범하시는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들의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